KF-21이 세 번째 비행에서도 안정적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공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3차 시험 비행에서 어떤 성능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뜻밖에도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한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은 KF-21을 가공할 성능이 하나하나 증명됨에 따라 겁을 집어먹는 한편 조만간 한국의 무기를 원하는 또 다른 큰 손이 등장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F-21은 지난 7월 성공적인 초도 비행을 마친 후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초도 비행에서 KF-21은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더미를 탑재하고 날아올라 비행 성능과 함께 공대공 무기의 호환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한국 전투기가 공중에 뜨는지만 구경하려고 했던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미티어의 형상이 KF-21 기체 하부에서 나타나니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후 2차 비행에서는 초도 비행에서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펴놓았던 랜딩기어의 전개 수납 반복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랜딩기어 수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와류 현상을 아이언버드로 철두철미하게 훈련한 파일럿의 실력과 안정적인 엔진 개통의 서포트로 완벽하게 컨트롤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KF-21이 매 실험마다 성공적으로 그 성능을 증명하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자 다음 비행 실험의 내용은 무엇이 될지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3차 시험 비행은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문서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시험 비행에 대한 정보가 뜻밖에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항공잡지 제이윙즈의 기자 타케우치 오사무는 최근 발매한 2022년 10월호에서 KF-21의 초도 비행과 하이의 개발자들을 조명했습니다. KF-21이라는 새로운 초음속 전투기의 탄생은 항공기 매니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타케우치 역시 국적을 떠나 전투기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한국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KF-21의 외형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스펙과 초도 비행의 상세한 경과를 다뤘는데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조준장치 내장형 헬멧 JHMC2를 탑재한 점이 특히 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홍보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해 놀랍게도 공대지 부장의 탑재 실험이 실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된 정보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베일에 쌓여있던 3차 비행 실험에서 검증한 성능이 공대지 무장 탑재 성능이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카이의 홍보 담당자는 어떠한 공대지 무장을 탑재했는지 구체적인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모사체를 탑재하고 비행했던 것처럼 모종의 공대지 무장의 탑재 가능 여부 역시 비행을 통해 실험했고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카이 홍보 담당자가 밝히지 않았던 공대지 부장이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혹은 철룡의 가능성입니다.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것으로 전장 5.1m, 중량 1.4톤의 거구이면서도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녀 화력과 안전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맵피스토라는 별칭의 이중탄두를 탑재하면 강화 콘크리트 6m를 관통할 수 있어 벙커버스터처럼 운용할 수도 있죠. 한국은 2015년부터 이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도입해와서 F-15K 전폭기에 탑재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작 F-16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 최대의 항공전력인 F-35A는 지금도 운용 비용이 너무 비싸서 통합할 여력이 되지 않아 F-15K 외에 다른 항공기로는 쓰질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KF-21의 개발과 발맞춰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량을 준비합니다.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2030년까지 KF-21에 통합시킬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3차 시험 비행에서 공대지 무장을 탑재했다는 것은 이 철룡의 개발 상황이 적어도 KF-21 탑재 실험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진척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카이가 이미 KF-21의 블록2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화된 F-5 EF와 F-4E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되는 KF-21 블록1은 공대공 전투 능력만을 갖춘 상태로 취역할 예정인데 3차 비행에서부터 이미 공대지 무장의 호환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는 더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한 KF-21의 블록2를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만나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F-21의 블록2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의 스펙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카이가 공언한 적 있는 바. 한국은 6해공 어느 표적이라도 공격할 수 있고 완전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KF-21을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손에 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은 하늘로 날아오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 비행에서도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KF-21 개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의 수석 엔지니어 차재병 씨의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 수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와 함께 향후 비행 실험에서 검증할 KF-21의 몇 가지 성능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고반음각 시험, 공중 급유 시험, 무장 분리 실험, 그리고 무장 발사 실험입니다. 반음각 시험은 저속 비행 고반음각 상태, 즉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수가 들려 기체를 뜨게 하는 양력이 소실돼 조종력 상실 상태에 빠지는 우발 상황에서 항공기를 정상 회복해야 하는 위험한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KF-21은 실속을 방지하는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속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기체와 파일럿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매우 리스크가 큰 실험이지만 KF-21의 기동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공중 급유 시험은 대형기인 급유기 엔진에서 분사되는 후류에 의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항공기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비행 제어 기술이 관건입니다. 공중 급유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장거리 작전에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한국군 역시 공중 급유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최근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단독 공중 급유 작전을 선보이기도 했죠. 공중 급유 시험을 통해 KF-21 역시 이 공중 급유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무장 분리 실험은 여태까지의 시험 비행에서 무장의 탑재 성능을 확인한 만큼 그 무장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합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드디어 더미가 아닌 실제 무장을 탑재하고 드론 표적을 향해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게 되죠. 공대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 무장을 발사하는 실험이 진행될 내년을 위해 카이는 지금도 항공전자 통합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KF-21이 하늘에서 그 성능을 하나하나 뽐내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국산 무기가 하나 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이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며 한국 무기의 맛을 본 전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들이 KF-21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화력이 뛰어나고 운용 환경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값까지 싸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무기를 만드는 한국의 방산 기업은 무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납기까지 철저하게 지켜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 무기 수출 강국들의 무기 생산분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빨려 들어가자 세계 각국의 무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아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 국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한국 무기를 사서 써보니 값이 싸서 중국산 무기 정도의 성능을 기대했는데 한국산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 한국이 온 나라의 역량을 집중해서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니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나라들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라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콧방귀를 끼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굴욕을 준 적이 있었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유국인 사우디는 이렇듯 미국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는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의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이웃나라 이란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받는 또 다른 이웃인 예멘입니다. 바이든이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명분 역시 사우디가 예멘의 내전에 개입했다는 것이었죠. 굴욕적으로 귀국했던 바이든도 이번에는 이들을 견제할 무기를 사우디에 다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미끼로 석유 증산을 꿰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우디에는 고성능 무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3월 이들 사우디와 1조 원 상당의 품목 비공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풍산은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LIG 넥스원은 천궁2를 필두로 한 요격 시스템 관련 8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사우디의 거래에 물꼬를 터놓았죠. 사우디 역시 한국 무기의 품질을 높게 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와의 20조짜리 방산 빅딜조차 뛰어넘는 초대규모 오일머니 거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가 예상하는 KF-21 사업에 경제적 효과는 최소가 3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7년 카이의 무기체계 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24조 4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는 블루건 생산분 180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하죠. 이에 더해 기술 파급 효과 규모는 49조 5천억 원, 일자리는 11만 개를 만들어내며 수출이 시작되면 더욱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방산 산업의 기틀이 잘 닦여 있으니 잘 만든 전투기 하나가 이렇듯 큰 경제적 이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